두 번의 암살 위기를 모면한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 근처에서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네, 경찰은 트럼프에 대한 세 번째 암살 시도를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재은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경찰은 49세의 벤 밀러를 이번 주말 열린 트럼프 유세장 인근 차량 검문소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은 SUV를 탄 밀러는 산탄총과 장전된 권총, 대용량의 탄창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이런 내용을 공개하며 트럼프에 대한 또 다른 암살 시도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 do know is he showed up with multiple passports with different names, an unregistered vehicle with fake license plate, and loaded firearms. I probably did have deputies that prevented the third assassination attempt. 암살 시도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체포된 남성이 극우 단체 소속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사 참가자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된 당일 5천 달러, 우리 돈 약 67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고 내년 1월 2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건강 문제를 부각하며 자신보다 19살 많은 78세 트럼프의 고령 리스크 쟁점화에 나섰습니다.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유세에서 트럼프가 의료 기록 공개를 거부한 점을 강조하며 고령으로 인지력이 감퇴한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것 같다고 몰아세웠습니다. It makes you wonder. His staff want him to hide away. One must question, are they afraid that people will see that he is too weak and unstable to lead America? 백악관의 주인을 가를 경합주 7곳에서 두 사람이 여전히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대선까지 남은 3주 동안 서로를 향한 공격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